울산 지역 소비자 물가가 두달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안정세를 되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마와 폭염 등의 기후 탓에 과일과 일부 채소류 가격이 크게 올라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상욱 기자입니다. 울산시 남구에 있는 한 대형마트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포도와 사과 등 제철 과일이 진열돼 있지만 선뜻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장마와 긴 폭염이 이어지면서 과일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포도가 한 달 전에 비해 54.9%, 사과는 19.8% 올랐습니다. 휴가철 소비가 많은 상추는 무려 62.9%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없는 사람인데 상당히 지금 고통스럽지 아무래도. 날씨가 그러니까 채소 같은 거다 올랐어요. 안 오는 게 없어요. 반면 석유류 가격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5년 1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경유와 휘발유가 각각 34.7%와 23.9% 내려 전체적인 물가 안정세를 이끌었습니다. 7월 말 기준 울산 지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1.14로 1년 전에 비해 2.5% 상승했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2.4% 이후 2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입니다. 전기가스 수도 요금 인상 등이 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었으나 지속적인 유류 가격 하락이 물가 안정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물가 안정세가 9월 이후부터는 다시 상승 국면으로 돌아설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마와 폭염 여파가 일정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 가까스로 안정화 국면에 접어든 물가를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물가가 두달 연속 둔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국제 유가와 기상 여건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다시 3%대를 등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